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 씨 쿼드코어텍스 살펴보기. 네, 파헤쳐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사계라는 곡으로 은총 씨의 톤을 어느 정도 좀 구경을 해봤는데요. 네, 전혀 사계가 안 된 곡이긴 그렇죠. 사계의 MR에다 다른 노래를 만든 거죠. 네, 약간 네. 그런 거죠. 다양하게 그냥 은총 씨의 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또 그거 이외에 다른 톤을 가지고 네네네. 또 이렇게 사운드를 쌓아서 트랙을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사운드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썼던 게 뭐 신기한 소리 뭐 이런 건 잘 없고 그 지금 거의 결이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해서 뭐 인우형 거 했을 때는 약간 좀 팝적인 거를 많이 들으셨다면 뭐 제 거에서는 좀 락적인, 예, 좀 밴드적이고 밴드적이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드 콜텍스를 사용하기 시작 전부터 거의 갑자기 이 음악이 좀 많이 그쪽으로 가서 그 전에는 이제 뭐 가요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중간을 지키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했던 뭐 곡들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완전 밴드 사운드로 네. 그 브리티시 밴드 사운드로 넘어와서 그렇죠. 좀 고쪽 사운드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코드 콜텍스 왜 이렇게 조용하나 했더니 헤드폰을 끼고 있었구나. 그 제가 코드 콜텍스를 선택한 코드 콜텍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계. 공간계 정말 너무 좋죠. 아, 네. 이 거의 뭐 지금 현존하는 레코딩 이 기타 레코딩 기어 중에서 과연 이 공간계를 따로 올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있을 것인가? 다른 멀티 이펙터도 다 좋다고 했지만 공간계는 따로 사서 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쿼드 코어텍스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네, 그런 사운드. 그래서 뭐 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맞는 그 세팅이고 그 뭐 제가 그때 또 저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인이 뭐 코드 콜텍스 검색을 하다가 뭐 어떤 뭐 저는 뭐 그런 커뮤니티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뭐 그때 이제 코드 콜텍스 처음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은총아재 그 버즈비 은총아재 캠퍼 쓰다가 코드 콜텍스로 뭐 어쩌고 했다는데 진짠가 아닌가 추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음. 그러니까 그때는 코드 콜텍스에 대해서 다들 의심 맞아요 많던. 의구심이 좀 있었고 이게 과연 캠퍼를 대체를 할 수 있어? 맞아. 이런 거였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이 멀티팩터 페달형 그 세팅으로 나온 거 자체가 우리한테 약간의 의심을 주죠. 그 과연 좋을까? 맞아요. 이 랙형 장비보다 과연 사운드가 좋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코드 콜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랙형 장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힐릭스 같은 제품도 있었고 좀 중저가에서 괜찮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팅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의심을 했었다가 아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죠.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본인도 쓰지도 않으면서 라고 했으나 아니죠 저희가 다 사가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 콜텍스를 다 씁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라이브 때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뭐 녹음 때도 뭐 당연히 이 공간계 사운드는 여기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기타리스트가 녹음해주면 작곡가랑 협의를 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가 좀 추후에 그 뭐 모듈레이션계나 아니면 혹은 공룡이 같은 제가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할 테니까 드라이 소스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녹음할 때 그 처음부터 공간계 소스를 그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뭐 그 플러그인으로 줘서 이제 좀 그쵸. 이런 식으로 가서 들고 간 다음에 조금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고 아 기타리스트님 그냥 모든 톤을 픽스해서 주세요. 그래서 뭐 그냥 잘 어울리게끔 주시면 그거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타리스트한테 다 맡겨서 그 톤 자체를 완벽하게 빌드해서 이제 주는 그런 세팅이는데 코드 콜텍스 같은 경우는 공간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픽스드해서 주셔도 됩니다. 물론 협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제가
뭐 이펙터들을 그걸 좀 오래 썼잖아. 헤드러쉬를 좀 오래 썼잖아. 헤드러쉬 전에는 이제 그 일레븐 렉을 쓰고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할때 저는 이제 프로듀서로서 작업을 하는 와중에 잠깐 제가 그 기타를 치는 역할까지 제가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공간계가 조금 아쉽다 싶으면은 공간계 다 빼고 드라이로 녹음을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리버브 딜레이 제가 좋아하는 톤들을 맞추고 했었어요.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코드코어텍스는 제가 여기서 리버브 딜레이를 다 준 다음에 녹음을 끝냅니다. 그렇게 바뀌셨나요?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퀄리티가 너무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플러그인에서 리버브 주고 하면 그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쿼드를 쓴 다음부터는 제가 버릇이 기타 녹음할 때는 완전 여기서 웻소스로 끝내버리는 걸로 버릇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공간계가 좋다는 얘기죠. 그 형, 옛날 형님들께서 그 선배 형님들께서 그 이제 레코딩 장비 들고 오셨을 때 예를 들면 뭐 프랙탈 같은 거 들고 오시면 꼭 항상 렉에 이제 하나씩 있었죠. 제일 많이 있었던 게 뭐 G메이저 아니면 렉시콘. 그렇죠. 제일 많이 있었죠. 그 그거랑 또 이븐타이드. 이븐타이드 진짜 많이 쓰셨는데 들고 오셔서 공간계가 아쉬우니까 거기 프랙탈은 드라이 소스로 쓰고 여기서 공간계를 다 항상 공간계 렉으로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코드 콜텍스는 진짜 그거를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이 공간감이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그 딜레이 종류가 약간 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현업 가요 하시는 분들한테 별 문제가 없었던 게 디지털 딜레이만 쓰면 되지 우리는 뭐 약간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 특이한 사운드를 낼 때는 좀 종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업데이트 되면서도 추가됐어요. 많이 생겼죠. 예, 많이 됐고 네. 지금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드콜텍스는 그냥 사시면 계속 업데이트 맞아요. 되니까 좋아요. 앞으로 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향후 10년은 예 시대일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캠퍼가 정말 최근에 10년을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프랙탈이 지배를 했었고 10년으로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이 쿼드의 시대가 너무 왔어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은 또 그런 은총 씨가 또 만든 네. 톤에 네. 네. 힘이 쭉 빠지는 네. 네. 은총 씨 톤으로 또 쭉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et Me Be The One이라는 노래인데 네. 제가 그 하고 있던 프로그램 유튜브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뮤직 인 코리아라고 이제 한국의 멋진 장소들에 가서 네.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원래 있던 원곡을 완전 새롭게 편곡을 해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편곡했던 곡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촬영하셨나요? 이 프로젝트는 이 곡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좀 오래됐군요. 네, 많이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약간 공간감이 이런 게 진짜 표현이 너무 잘 되죠. 이 맛이 진짜 코드 콜텍스만의 맛입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세팅 보시면 일단 홀리버브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냥 리버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금 딜레이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여기 하나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심플 딜레이가 하나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36.9 기억해놓고 이거 굉장히 적셔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봐. 좋습니다. 36.9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원하시는 공간계 사운드를 내기에 좋은 그런 셋업입니다. 바로 녹음해볼게요. 네. 틀렸죠? 네, 틀렸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똑부터 하면 되니까 두 번째 거 녹음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멋진 아르페지오. 네. 자, 이번에 톤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좋네요. 좋습니다. 복사 복사. 참 사운드 좋아요. 내 건데 좋아.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게 맞춰놨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코드 콜텍스가 진짜 이 최근에 나온 이 멀티 기기 중에서 뭐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한테 많은 저기 구매욕을 일으키고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 이제 들어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인우 형이 이제 말했던 그 공간계 미친 듯이 걸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Yes. 좋아요. 유튜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주로 가는 네. 사운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우 좋네요 공간계 진짜 진짜 훌륭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백킹을 가보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더블링 가겠습니다. 네. 약간의 리버브가 있는 백킹 트랙이었어요. 네, 백킹 트랙 사운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 가면 되겠죠? 기타 솔로 내가 볼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리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공간계를 많이 활용한 앰비언스 사운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약간 좀 기본적인 락 세팅으로 해서 그죠, 그죠. 네. 이 정도까지로 막 확 하진 않았죠. 그쵸. 저번 시간에 좀 약간 기본템 같은 느낌이고 이번 시간이 좀 더 특수템 공간계가 가득 들어간 쿼드 코어텍스의 좀 매력이 잘 드러나는 세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역시 윤청 씨가 뭐 다양하게 이제 실제로 그걸 또 많이 진행해 놓다 보니까 뉴럴 캡처를 많이 진행해 놓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기본 프리셋에서 쓰는 거랑은 좀 전혀 결이 다른 실제로 밴드 사운드로 구현하기 좋은 그런 톤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는 우리 또 다른 유저들 뭐 거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쿼드 코어텍스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유저 특집으로 해서 네네. 각각 쿼드를 똑같은 기계를 갖고 갔지만 어떻게 다른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네,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은청 쿼드 코어텍스 특집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